지난 시간에 캡컷을 설치를 하셨기 때문에 바탕화면에 저는 이렇게 캡컷이라고, 이거 무슨 모양 같으신가요? 카메라 모양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비 모양 같기도 한데, 네, 캡컷이라고, 이름이 캡컷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기본적으로 로그인이, 저는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러분들도 로그인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아마 로그인을 시키신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고 다시 들어가셨다 그러면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실 거예요. 프로젝트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 클릭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최대화를 시켜서 조금 시원스럽게 보려고 최대화를 시켰고요. 맨 위쪽에 있는 이 파일 이름을 저는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차시라고 집어넣을게요. 이름을 바꿨더니 오른쪽에 세부 정보에도 파일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2차시라고요. 왼쪽에 미디어를 먼저 가져오셔야 되겠죠? 지금 위쪽에 보시면은 가져오기, 오디오, 텍스트, 스티커, 편집 효과, 전환, 필터, 조정, 템플릿 뭐 이렇게 많고요. 자, 좌측 하단 쪽으로 보면은 또 다른 메뉴들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일단 이쪽에서 가져오기 부분이 파란색으로 불이 들어오게 만들어 놓으시고, 중간쯤에 보시면은 플러스 버튼 가져오기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영상, 사진, 오디오를 가져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영상 편집 소스에서 영상 소스를 몇 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져오실 때는 여기에서 제가 하나 선택해서 열기 해서 가져오셔도 되시고요. 다시 한번, 저는 하나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두 개를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하나 누르고 컨트롤 누르고, 네, 두 번째 것까지 해서 이렇게 두 개 선택하시고 열기 하시면 되세요. 자,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지고 오고 싶다 그러면은 첫 번째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끝에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끝에 파일까지 선택을 하시고 열기 하시면은 보이시죠? 모든 파일을 가져와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 더. 여기에서 지금 가로 영상이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폴더가 있는데요. 이 폴더째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로 영상을 클릭을 하시고 가져오기 폴더 보이시죠? 아래쪽에 가져오기 폴더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폴더채로 해서 몽땅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오신 상태에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먼저 저는 두 개만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하나 선택하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하나 더 선택, 열기. 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상태에서 이렇게 가져온 영상을 클릭을 하셨을 때, 마우스로 클릭하셨을 때 이 미리 보기가 오른쪽에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영상인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 한번 클릭해 볼게요. 네,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에 나타나는 게 보이시죠? 지금 요 화면을, 인터페이스를, 여러분들이 이 작업 영역을 좀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나는 미리 보기를 조금 더 크게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미리 보기와 이 미리 보기 창 사각형 있는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양방향 화살표가 생깁니다. 그래서 쭉 끌어서 조금 더 크게 시원스럽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는 조금 더 크게 만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영상을 내가 편집을 하려고 하는 타임라인 쪽으로 가져와야 되는데요. 타임라인은 여기 아래쪽이 타임라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갖다 놓고 영상 편집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영상을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 드랍 아래쪽으로 가져와서 손을 놓으면 그대로 자석처럼 딸깍 달라붙는 듯한 느낌으로 이 선에 가서 달라붙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도 그냥 끌고 와서 내가 놓고 싶은 위치에 갖다 놓고 대충 놓고 마우스를 놓으면은 이렇게 두 개의 클립이 달라붙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가져오시는 방법, 한 가지 방법이 있으시고요. 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여기 가져오기에 파란색으로 플러스가 생기는 게 보이실 거예요. 플러스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트랙에 추가라고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을 또 트랙에 추가한다 그러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여기 하얀색 타임라인 쪽에 이 하얀색 선을 인디케이터라고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인디케이터 위치에서 왼쪽 방향, 전 방향에 클립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뒤쪽에다가 영상을 갖다 놓고 싶다 라고 하실 때는 이 인디케이터를 맨 끝쪽에다 갖다 놓으시고 플러스를 누르셔야지만 영상이 뒤쪽에 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갖다 놓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끌어다 놓는 게 편해요.
드래그 드랍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두 번째 영상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자 위쪽에 한번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이 보이고 마이너스 버튼이 보이는데요. 여기 타임라인 쪽에 이 클립들을 확대를 해서 볼 수도 있고 플러스를 누르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를 누르면 축소가 돼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두 개를 갖다 놓고 하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좀 해도 되지만 클립을 여러 개를 갖다 놓으셨을 때는 이렇게 축소를 해서 한눈에 보이게 좀 그렇게 편집을 하실 수도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옆에 보시면은 타임라인에 맞게가 있습니다. 요거는 타임라인에 몇 개를 갖다 놓던 타임라인에 맞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크기를 정리를 해주는 부분이라서 요것도 편리하게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눌러서 타임라인 쪽에 시간대를 조정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컨트롤 누르시고 마우스 휠을 위쪽으로 올리시면은 이렇게 확대가 되고요.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휠을 아래쪽으로 내리시면은 축소가 됩니다. 저는 이게 조금 더 편해요. 마우스를 갖다 대고 이렇게 찾아서 편집하시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누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판에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위쪽으로 올리시거나 아래쪽으로 내리시거나 이런 방법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 편집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가져온 이 영상이 비율이 16:9예요. 16:9의 비율이라서 저는 가로 영상 16:9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 비율이 내가 생각한 비율과 다른 영상이 들어왔을 때는 비율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추가되는 영상의 비율을 모든 것들이 다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율을 조정하신다. 제가 만약에 16:9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1:1 SNS에 올리려고 1:1 영상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 미리 보기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은 비율이라고 보이세요. 이 비율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지금 원본에 체크가 돼 있습니다. 이 원본이라는 거는 첫 번째 추가되는 영상의 원본을 따라가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16:9가 있고 4:3, 2.35:1, 2:1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자 제가 16:9를 누르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 영상 자체가 16:9 영상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저는 1:1로 만들려고 합니다. 아래쪽에 1:1. 네. 보이시나요? 지금 16:9의 영상이었던 게 1:1로 바뀌면서 위아래에 검은색 배경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이것은 원본 자체가 1:1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16:9짜리를 1:1로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검은색 배경이 생기는 건데 요거는 아래 뒤쪽에다가 캔버스를 깔아주거나 아니면 영상 자체를 확대를 한다거나 자르기를 하셔가지고 이 비율에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저희는 16:9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먼저 미리 보기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미리 보기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은 재생 버튼이 보이는데요.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재생이 되고 다시 한번 누르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재생 정지 이렇게 재생 정지 마우스로 하실 수도 있고요. 인디케이터를 제가 맨 앞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이건 마우스로 조정하실 수 있어요. 마우스를 왼쪽 버튼 누르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위쪽에 이렇게 시간이 보이는데요. 이 시간대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 클릭을 하면은 바로 그 시간대로 인디케이터가 이동을 하면서 위쪽에 그 인디케이터가 있는 그 시점에 화면이 위쪽에 나오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재생 정지를 마우스로 하실 수도 있고 편집을 하실 때는 단축키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판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르면 재생이 되고요. 또 한번 누르면 정지가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누를게요. 재생, 정지, 재생, 정지. 이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자, 스페이스바로 재생 정지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일 편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컷 편집인데요. 컷 편집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컷 편집은 내가 찍은 영상, 내가 가져온 영상에서 필요한 부분은 잘라서 버리거나 아니면 적당하게 길이를 조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컷, 잘라낸다는 거죠. 자르면서 편집을 한다는 건데 이렇게 해야지 스토리가 제대로 잘 나올 수가 있죠.
있겠죠. 컷 편집을 잘해야지.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컷 편집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쭉 가다가 내가 원하는 곳에서 멈추세요. 저는 여기부터 시작을 하고 싶어요. 앞쪽은 필요가 없어서 잘라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인디케이터를 내가 자르고 싶은 위치에다가 선을 긋듯이 갖다가 놓으세요. 자, 갖다 놓으신 상태에서 제가 영상 하나하나 잘린 부분들을 클립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클립을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면 하얀색 테두리가 윤곽선이 이렇게 생기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은 자, 요 버튼 보이시나요? 네, 마우스 갖다 대면은 여기 분할이라고 보이실 거고, 자, 왼쪽 삭제 보이실 거고, 오른쪽 삭제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삭제. 자, 이 버튼 마우스 갖다 대면은 분할. 왼쪽 삭제는 잘라, 분할해서 왼쪽 클립을 없애버리는 것. 또 오른쪽 삭제는 분할을 해서 오른쪽 부분을 없애버리는 것. 그리고 삭제는 쓰레기통 모양이죠. 이거 보시면은 쓰레기통에다가 갖다 버리는 겁니다. 저희는 요거를 싹둑 잘라서 앞에 부분을 없애버릴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눈으로 보기에는 왼쪽 부분이죠. 그래서 잘라서 왼쪽 삭제예요. 그래서 위쪽에서 두 번째 왼쪽 삭제라고 돼 있는 버튼,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네, 앞에 부분이 분할이 되면서 삭제가 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끝으로 쭉 가다가 나는 뒤쪽 부분을 이제 삭제를 하고 싶다. 이 부분 여기까지 옆쪽으로 보는 이 위치까지 가고 오른쪽 부분을 삭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인디케이터를 삭제를 하고 싶은 부분까지 위치 이동 시키시고요. 클립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하얀색 테두리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뒤쪽, 오른쪽을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에 버튼에서 오른쪽 삭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오른쪽이 삭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쪽과 뒤쪽을 삭제를 한번 해봤는데요. 중간 부분을 한번 삭제를 하는 걸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편집을 하시다 보면 앞에와 뒷부분만 삭제를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필요 없는 부분도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삭제할 부분을 좀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부터 지금 인디케이터가 있는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 중간 부분을 삭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삭제할 첫 부분에다가 인디케이터 갖다 놓으시고 클립 선택하신 상태에서 여기서는 분할만 일단 해주셔야 돼요. 자, 분할. 그래서 클립과 클립을 중간을 잘라줬습니다. 그리고 없앨 부분까지 오셔가지고 다시 분할. 그러면 하나의 클립이 세 개의 클립으로 잘려졌어요. 이렇게 잘려져야지만 중간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진 이 클립 중에서 가운데 클립을 선택하시고 삭제. 이렇게 하면은 중간을 잘라서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방법 더 말씀을 드리면은 중간을 잘라내는데 저희는 앞에 자르고 뒤에 자르고 중간을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요 단계를 한 단계를 좀 줄여볼게요. 아마 벌써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잘라낼 첫 부분에다가 인디케이터 갖다 놓으시고요. 위치 시키시고 클립 선택 클릭하시고 위쪽에 보시면 분할이 있습니다. 분할 클릭. 자, 이렇게 잘려졌어요. 그리고 뒤쪽 부분 아까는 여기도 분할해서 중간을 삭제를 하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잘리면서 하나의 클립으로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을 없애는 거는 인디케이터의 왼쪽을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은 왼쪽 삭제라고 돼 있는 부분을 누르시면은 분할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이 단계를 한 단계를 줄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앞에 잘라내고 뒤에 잘라내는 컷 편집까지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도 잘라보고 뒤에도 잘라보고 중간도 잘라보는 컷 편집을 여러분들이 해보셨어요. 네, 여기까지 편집을 하시고 나가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캡컷은 저장을 시킬 필요가 없이 자동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X 표시하고 나가기를 하시면은 여기 2샷이라고 프로젝트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다음 시간 이 2샷을 눌러서 다시 편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한 캡컷 PC 편집 과정 어떠셨나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연습이 완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과 궁금한 점도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